굉장히 단기간에 좋아지셔서 보톡스 같은 PDRN 여러 가지 이제 주사 치료로 직접 모발의 성장을 돕는 치료를 바로 하는 거죠. 모발이 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암제를 투여를 하죠. 수술로만 우리가 절제되는 암은 수술로만 하지만 약간의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수술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암이 생겼을 때 우리가 혈관을 따라서 암으로 갈 수 있는 약을 투여하는 건데 사실 항암제라는 거는 굉장한 독극물이에요. 암세포를 죽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약이지만 몸에 부담이 많이 되죠. 독극물이 몸에 들어가는 거지만 딴 세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나 강력하게 이제 분화하는 세포, 그러니까 막 증식을 막 하고 있어서 그 하는 세포들한테 걔네들을 목표로 많이 해요. 그걸 암세포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 굉장히 몸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는 세포 중에 하나가 이제 모낭세포예요. 모발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낭세포를 우리가 암세포랑 비슷하게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 중에 이렇게 개발된 약들이 머리카락을 많이 빠지게 합니다. 제일 흔한 거는 우리 소아암 환자나 아니면 유방암 환자들에 있어서의 항암 치료가 이런 약들이 많아요. 안 자랄 수도 있어요. 항암 치료 후에 탈모가 생겨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항암 치료 후에 머리가 대부분 많이 돌아와요.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80, 90% 이상 돌아오는데 항암 치료에 굉장히 약한 어떤 체질을 가지신 분 또는 모발이 굉장히 모낭세포 자체가 굉장히 가늘고 힘이 없고 원래 탈모가 약간 있으셨던 분들은 독소의 공격, 항암제의 공격을 견디지 못해서 완전히 퇴화되는 모발도 있다고 봐요. 항암 치료 중에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게 냉각 모자라고 그래요. 스칼프 쿨링이라고 하거든요. 스칼프가 두피고 쿨링이 이제 차갑게 한다는 거니까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이제 냉각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냉각 모자의 원리는 우리가 차갑게 하면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혈류가 그 부분에 많이 안 가게 되죠. 그래서 두피를 차갑게 하면 어때요? 그 독소가 두피로 많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그 시간 동안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더 냉각 모자를 쓰고 있으면 탈모가 덜 된다는 연구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냉각 모자를 쓰면 탈모가 일어나는 확률을 3분의 2 이상 줄일 수가 있어요. 미국에는 이미 미국 식약청 FDA라고 하죠. FDA 승인을 받아서 항암 치료 후에 이제 정식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도 올해 말에 지금 승인 예정이고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식약청 통과를 받지 않았지만 곧 통과가 될 거고요. 조만간 쓰일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탈모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치료하는 연구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항암 치료 전후에 어느 시점까지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연구 같은 게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프로토콜을 한번 같이 세계적으로 만들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기준이에요. 병원에서 하고 있는 냉각 치료는 차가운 냉각 스프레이를 두피에 도포하는 건데 그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포 영화 보거나 추울 때 어때요? 소름 돋는다고 해서 털이 쭈삐쭈삐 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발이 이렇게 있으면 모발 옆에 모발 기립근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근육이에요. 근데 그게 이게 쪼그라들면 모발이 쭉 서요. 근육이 붙는 곳이 모발 세포의 벌지 에어리라고 해서 거기가 줄기세포가 되게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쪼그라들면서 거기를 자극해서 줄기세포가 되게 활성화된다는 그런 기전이고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냥 남성형 탈모에서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냉각치료만 했을 때도 모발이 나는 것이 관찰이 됐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그런 원리로 하고 있고 맞는 치료는 아니에요. 항암 치료는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독소 때문인데 바르는 약이라든지 먹는 약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또 다른 기타 탈모 치료들이 항암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난 뒤 할 수 있는 탈모 치료는 사실 전방위적인 탈모 치료가 다 동원이 됩니다. 성장기를 길게 하는 탈모 치료법이 있거든요. 미녹시딜이라는 약물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모발 영양제를 써서 모발 영양을 좀 더 공급하기도 하고요. 보톡스 같은 PDRN 여러 가지 이제 주사 치료로 직접 모발의 성장을 돕는 치료를 바로 하는 거죠. 모발이 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성장하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약물, 도포제, 영양제, 주사 치료제를 다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이후에 모든 전방위적으로 정말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분은 특정 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던 남자분이고 20대 말에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 머리가 회복이 안 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기저에 아마 탈모 기질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없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하게 남성형 탈모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항암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또 동시에 진행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좋아지셔서 그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두 달 동안 거의 매주 오셨어요. 모낭주사 치료, 냉각 치료, 레이저 치료 이런 것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탈모 약도 복용하시고 바르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치료를 하셨습니다. 좋아진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해봐야 아는 거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급적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독소 때문에 항암제 때문에 모발이 퇴화되기 시작했을 때 가능하면 초기부터 치료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반응이 빠릅니다. 이분도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항암 치료를 받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 탈모 치료 효과는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걸 빨리 회복하고 싶다 하시면 가급적 좀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항암 치료 후에 생기는 탈모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연구, 새로운 치료법도 개발해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